하늘의 정부가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범주 안에 살고 있지만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이 하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이 땅의 모래 위에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 오늘 백성들에게 그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 그 영혼들을 오늘 전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워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는 이 팀은 애기 엄마들이에요, 다. 근데 우리 월요일 날 11시가 되면 1시 반이면 2시까지 이스라엘 찬양팀이에요. 이스라엘로 선교하는 그 팀들이 오늘 왔어요. 여러분 교회 찬양팀 많은데 특별히 늘 매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거기 안에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열방, 대한민국, 북한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마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소리가 세 가지의 이 소리 음성이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이 땅에 나타난 세 가지의 그 음성이요. 그 음성이 3대의 소리입니다. 소리. 예. 3대 소리인데 그래서 이 3대 소리가 일으키는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하다. 이첫 번째 오늘 이 소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예요. 네. 두 번째는 인간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사단의 소리예요. 이 땅에 오늘 이세 가지 소리가 오늘요 이땅 안에 이 소리 속에서 우리는 이걸 세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섞여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소리가 일으키는 결과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그러면 생명이 되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가면 듣는 이들은 살아나게 되죠. 그것이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그리고 축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아까 135명 됐다고 기도원 이창호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오늘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전해준 자기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위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정부 그것이 이 땅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지어진 것이 교회예요. 그게 뭐냐 신부이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 안에 꽉찬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세워진 거예요. 인간의 소리 너무요 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혼미해요. 그리고 헷갈리죠. 주의 종들과 한국 교회가 위에서 들려오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 교회가 힘을 얻고 갈 수가 있어요.
첫 사랑이었어. 그 사단의 소리는 뭐죠? 이 사단의 소리는 사람들을 자꾸 사단을 혼미케 한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현대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 지키기 이 발대식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소리가 오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인간의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무엇이 사단의 소리고 무엇이 인간의 소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기능이 살아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상대적 음성을 잘 듣는 우리 인천의 특별 교회 지키기 시작을 이렇게 예약하지만 이 오늘 바람이 거룩한 관용, 거룩한 기름부 이걸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소리, 이 계획들, 전략들 다 깨지게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경이 이 국가가 다시 오늘 세워준 그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도 이 아담이 오늘 이 소리를 잘못 들은 오늘 사람들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두 가지 소리를 잘못 들어가지고 이 두 가지 소리를 잘못 들어서 이 신세가 젖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인간의 소리 아담 위에 그 축복 에덴을 이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또 그 청문회 이렇게 잠깐 보았어요. 한 40분 다 보니까 그래도 그 보니까 태호가 그분이 잘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인영 그 통일부 후보자가 전향이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만세하고 전향을 했다고 그거 보고 그런데요 사단이는 아주 옷을 이 가문을 잘 쓰고 그 속에 있는 걸 보려고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뭐가 와야 돼요? 그러려면 이 교회 지키기 성령의 기능을 보지 그래야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감정을, 그 사람이 뭐 의미를 할 건지를 거기 녹아져 나올 때죠. 아, 예.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그 사람 사단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지.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지. 그 위에 국가가 세워지면은 그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원래 사단은 영물이잖아요. 몸이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사람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몸이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을 했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나가냐 그러면 결국 예수가 나가요. 사단과 연합된 사람들은 사단이 나가는 그래서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 안에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게 젖어있는 사람은 그 만주를 줘라. 저 만주 어디를 향해 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온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만큼은 인간의 소리 자꾸 듣지 말고 아멘. 사단의 소리 자꾸 듣지 말고 아멘. 위에서부터 오는 이 광야의 속에 지은자의 소리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여 우리 주여 아멘.
근데요, 이 목사님들도 그 교회가 요즘에 요 위에서 오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의 소리를 들어봐. 그럴 필요가 정말 이 국가가 세워지려고 하면 뭐 저 오늘요 청와대로부터 들려오는 또 국무총리실로부터 들려오는 그 다 인간의 소리.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가 돼서 부르짖지. 아멘. 인간의 소리를 듣고 모인다 그러는데 안 모아집니다. 성령 역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성령이 그럴 때 사람을 모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뭐 회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뭘 의논하는 걸 말하는 것보다 그냥 가서 오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그래도 인간의 오늘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항상 대적과 싸움을 소리를 잘 들어요. 인간의 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너무 달콤한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덴을 다 아담이요 인간의 소리를 듣고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너무 약해져요. 그리고 다 사람들 소리를 듣고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 지키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에 오늘 이 소리가 속할까? 이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하늘의 소리. 이미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제단 쌓고 우리가 부르짖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 세계 완전 외치는 자에 천국이 가고 전파하는 나머지는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나머지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너무 교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저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는 걸 알고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성경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때 부터 인간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은 악인의 꾀를 도모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 지키기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모이면 더 기도하는 시간 거기에 나가서 어디 사거리를 빌리면 거기 빌려서 계속 찬양을 한 두 시간 쓰라고 그리고 중복기도 한 시간 쓰라고 또 말씀 뭐 듣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그냥 우리는 애매자로 있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라. 그런데 다른 길을 먼저 하려 다른 너무 많은 소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가 있는 것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 것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이 땅에 오늘 예수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요.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모든 것은요. 주님이 결단하고 하지 않고 심은 것은 혼자 없이 아멘.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려면 인천 교회 지키기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에베를 바깥으로 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합이 돼야지. 연합을 좀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이제 각계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만들어야 돼. 인천은 항상 저거리에서 인천의 이슈가 생길 때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저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계속해서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서 이 NGO 단체가 먼저 일반 교회한테는 안 빌려주잖아요. 그 사물에 빌려야 돼. 그래서 꾸준히 광야에서 이 세례요한 예치는 것처럼 야성을 길러가야 된다. 그럼 일을 준비하지. 이 인천에 4,6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돌아가면서 맡아서 찬양을 또 하고 있지. 기도도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우리는 이제 50대, 앞으로 뭐 20년 지나고 우리 쳐다볼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기회에 쳐다볼 사람도 젊은 애들을 키워서 젊은 애들한테 스트라이크를 주고 스펙을 줘야 돼. 그런 애들은 이 열정이, 성령이 기름 부으면 이 영이 터지니까 그냥 막 튀어나온 대로 말을 해버려요. 네. 그들은 뭐 튀어나온 대로. 왜? 이인영, 임종석 이런 친구들이 그 사단에게 올 연합이 돼갖고 튀어나온 대로 그 시절에 말을 했고, 그런 사단에게도 그런 오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네. 그래서 충분히 인천에서 이 불을 지켜서 전국의 교회 지키기 연합회가 조직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인천은 한번 따라서 인천은 인간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듣지도 말고 아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아멘. 위로부터 오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세례 요한이 지금은 필요할 때. 그는 오늘의 소리, 그 하늘의 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옮겨줄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역사야. 자꾸 인간의 저 세상을 향해 저 사람들의 소리를 가져갖고 대변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해버린다.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절 때 뭐 이제 교회 지키기 안에서 부정적인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소극적인 말 하지 말고 인간의 소리, 이런 사단의 소리가 오늘 나오면 입을 그냥 막으시고 자기 입을 한번 한번씩 이렇게 때릴 때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 제일 목사님들이 잘 안해요. 목사님들이 잘 안해요. 마음과 소리가 여기서 나오려고 해요. 인간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가 나오려고 하고 손으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오늘요 이 교회 안에서 자반 이런 인간의 소리가 많아진 교회는요 그 무너지게 그 소리가 번지면 그 교회는 썩어버려요. 이 사단의 소리가 와갖고 딱 한 번 번지면 썩어버립니다. 신령도 마찬가지. 자꾸 인간의 소리를 듣는 친구, 신앙의 목사님, 동료를 많이 두면 그 영이 썩어버려요. 이 신령이 썩어버려요. 가정도 마찬가지. 나도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있지만 부정적인 소리 하려고 야 하지마. 하나님이 다 알아. 따라서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요.
축복을 애들을 빼앗기려고 하는 하나님이야. 왜? 가정도 그것이 벌어지면 금방 써. 그런 오늘 썩은데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회 지키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세워간다라는 소망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과 기도로 무기를 삼고 앞서간 믿음의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대한민국 복음화를 위해서 시대의 어른들이 이 땅을 오늘 떠나서 천국에 가있죠. 교회에서 또 이 산 저 산 또 이 직장 저 직장 또 어? 이곳저곳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여호와여 그 기도줄이 그 골짜기들마다 그 신령한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그건요 저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옮겨져 안 되니까 자꾸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 그건요 그때 엄청 썩어버려 국가도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썩어간 거 아니에요. 그 신이 영의 오늘 거룩한 이 신령한 영적 오늘요 그런 권사님들 10시 되면 저녁 10시 되면 여기 지금 만수 감리교회 여기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오잖아요. 이 교회에 10시 되어지면 그러고 1시간에 기도하고 여와요 1시 되면 저 밑에다가 여기 그 책꽃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자고 또 새벽 재단 사람 집에 간다 그 다음날 또 온다 만수 감리교회 그러잖아요. 아,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멘. 네.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본당 문을 닫는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1층 문도 이런 4시 닫는 적이 없어요. 관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관리 집사가 없어요. 그냥 교인들이. 그리고 알려져가지고 뭐, 지나가다 아무로 하고 자고 가든 뭐 하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 나한테 걸렸는데,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당장실에서 문 열렸기를 잤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있고 이 놀던 지역에 교회가 내 것인가? 뭘 왜 닫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닫혀지니까 인간의 소리를 듣는 거지 사단에서 하나님은 다 지켜 알았어 24시간 우리 문을 항상 차려야 돼 본당도 1층도 언제든지 앞뒤 문이 다 열렸어요. 왜? 내 것도 아닌데 주님하고 다 놓고 갈 건데 주님이 우리를 소유한 빚값으로 산 것 이미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자유케 하셨는데 그래서 갈 일도 없어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로 와서 청소하고 내가 뭐 이 지금 이스라엘 잘 안 가봐요. 가끔 갈 때는 좀 있지만 가끔 본인들끼리 알아서 11시에 우리 애들 데려와고 자기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없다는 건 뭐예요? 조직이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 네. 성령의 모든 걸 다 가르치셔. 아, 네. 그 자기 인사에 따라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 성령을 하는 거. 뭐. 그런 교회 지키게 돼야 돼. 아, 네. 그런 역사예요. 말이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 지키기는 대한민국의 복음 위에 세우는 그런 마지막 때의 역할을 담당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보수나 진보를 전부 다 영적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라. 그럼 영적 광야 위치인 자에 오늘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음성을 듣고 승리해 주는 거야. 자파만 아닌데 공산주의만 공산주의. 그 우리에게요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죽일놈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막 부정적인 말, 만남이라고 막 그 문재인 죽일놈이라고 그러고 어? 세균 총리 뭐 죽일놈이라고 그러고 수도 없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축복기도 많이 적었잖아요. 축복기도 어? 축복기도 안 해줘. 축복기도 하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알아서 숯불을 올려놓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너무 어울려 위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듣지 않으니까 자꾸 부정적이야. 영적 싸움을 싸울 때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울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던지고 오르죠. 그냥 말씀 그대로 갖고 어린아이가 읽어도 기적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 교회 지키기가 이제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인천이 보고는 이렇게 무르익어서 4천 몇백 교회가 있는데 인천이 다 영적 잠을 자버리지 그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막아가지고 주영성을 자꾸 안 듣고 사람에게 사람 인간의 소리를 자꾸 듣다고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때부터 두려우지. 얼마나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지.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인간의 소리, 인간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듣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 하지도 말고. 아멘. 교회 안에서 다 그게 문제지 뭐 가정에서 그것이 문제지 국가에서 그 말이 문제지 뭐 하나님의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만 나머지는 주님이 일하시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참 무서운지 이 내가 한번 얘기해보기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인데 여기 앞에요 만수 감리교회요 저 앞에 저 바로 앞에 저 바로 앞에 나무예요 오늘 새벽에요 그 나무에 몸만 몸을 내갖고 자살했어요 그 분이 그 여러분 다 알지 신중하게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거짓말이라고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인데도 여러분이요 아니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깊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있다 또 이제 다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면서 또 그 아 정말로 뭐예요 정말로 뭐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외치는 자 이 광야에서 오늘요 들려오는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걸 듣지 마시고 앞으로 한국 교회 지키며 저 해로궁에서부터 오늘요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청와대로부터 오는 그런 소리 할지라도 그건 인간의 소리요 그 대통령이 인간의 소리라니까 왜 그 소리를 듣느냐고 우리가 국무총리실로부터 오는 소리를 왜 그 소리를 듣고 교회 문을 닫냐고 왜 모임을 안 하냐고 왜 교회가 두려워하냐고 아니 말이요 재앙의 심판이 중국은 다 지금 깨진 거 보시죠. 점점 재앙은 더 높아지고 점점 더 재앙은요 강도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중국은 이미 나라가 깨졌어요. 소수민족은 다 돼버린 일이니까 저 러시아처럼.
반도체도 다 신경을 쓰지고 없는데 우한폐렴으로 시작해서 물을 와요. 폭우로 한 달 반이 넘었어요. 반도체가 한 달 반을 하나님 폭우를 내릴 때는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재앙의 심판을 심판의 천사들을 보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 알아본다니까. 그 안에 예수의 오늘요 생명이 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멘. 어떻게 마스크는요 하나님이 마스크요. 아멘. 너무 두려워하면 이미 이런 유형병이 올 때 우리가 재단을 쌓고 문을 닫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오늘요 저 여기도 고수부지에 다 모이라고 해봐요. 누군가 앞장 서서 한국교회에 그런 오늘요 교회 지도자가 있어 거기 다 모이라고. 다 모이라고. 그리고 영광을 찾아봐요. 아멘. 뭐가 두렵냐고. 주님이 하실 일 기대하고. 아멘. 축복받이 주고. 흑산병이왔지저 위구르 저 충족이라며. 대지 오늘요. 그런 병이 들어. 그럼 지진 터지지. 그래서 동북 삼성은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냥 지금들이 이제 도저히 가볼 수가 없어. 그럼 궁중해가지고 이제 당황해갖고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그래요,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 봤어요? 김정은 죽었잖아요. 직접 봤어요? 대화해봤어요? 성경 목사님, 대화해봤어요? 김정은하고? 북한을 많이 갔다 오셨으니까. 김정은 직접 나와서 육성으로 자기가 얘기했어요. 성령이에요. 그래도 한국계 우리 용사세요. 우리 교회는 물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10일 집회했어요. 2월달. 3월 한 달 집회했어요. 저녁 집회. 그리고 5월 21일 또 집회했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 끝나요. 31일 성도들이 또 이렇게 2, 300명씩 모여서 일자들 그냥 문 한 번도 이런 시간에 다루는 적 없고.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 300명 정도가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기 문 안 닫는데도 그렇게요. 잡아가라 잡아가라. 왜 우리 위에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야. 자유함이. 그래서 저 뭐 어르신 목사님들, 성준경 목사님, 또 성경수 목사님, 한국의 영적 어르신 분들, 애국자들이신데, 애국 목사님들인데 정말로. 인간의 소리 듣지 마시고 사단의 소리 듣지 마시고 저 회복궁 앞으로 모르겠네요. 성준경 목사님한테 대표회장님이시라고 아까 보니까 써져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면 들어가세요. 성경수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회복궁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그러나 딱 듣지 마시고 모든 제도는 다 따라가지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오늘요 말씀과 반대되어질 때는 단호히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거부하고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른들이 필요해요. 왜? 70 할 일이 없잖아요. 여당강 건너 꼭 가시고 그 일을 해주고 가려고 여기 앞에 지금 오신 거야. 아멘. 그런 일 하신 거야. 그래야지 젊은 오늘요 목사님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그 어르신들로부터 오는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영의 줄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집회요. 그래서 여기 뭐 없는 데는 그 집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저녁 집회 오시는 분들. 서울에서도 오고, 뭐, 여러 목동에서도 오고, 교인들이. 내가 애국운동 하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주여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해. 그때 떨어지는 걸 보니까 다음에 또 무슨 큰 또 교회 안에 고난이 오면 떨어질 거. 저 사람도 그때 가서 떨어지나 일찍 떨어지고 잘 떨어졌다 그래 하고 새로 시작한 새로 시작 그 몇천명이 그래서 오늘 제가 꼭 교회 지키기 발대식을 하는 거니까 심지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인간의 소리를 너무 많이 저 청와대에서 붙어오는 소리를 해로도 아무것도 나오는 소리를 너무 많이 그건 인간의 소리 그냥 제껴놓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전중에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들이 깨집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에 물질을 또 보내고 그러는 거지. 자꾸 인간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자꾸 하면요 영의 사람은 돈을 안 보내려고 영이 이렇게 열려서 보여지면은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내몰라요. 그게 주님의 하나님께서 그런 기한 오늘 인천에 한국 교회 지키기 오늘 기한 발대식을 하는데 목사님들 또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